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다들 자기 남자친구 얘기들 뿐이었어. 그러면서 오빠 생각도 많이 났고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라는 생각도 들었어. 근데 요즘 오빠가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조금 불안해진다는 거 알아? 오빠는 나만 하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는 거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얘기에는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자꾸 투정 부리게 돼. 남자는 자신 인정받을 때 많이 기쁘다며 여자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제일 행복하거든. 내가 머리 스타일 조금 바꾸거나 새 옷 입고 나갔을 때 굳이 말 안 해도 오빠가 금세 알아채주고 예쁘다는 말, 어울린다는 말 한마디만 먼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? 난 어떨 때 오빠가 나한테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하단 말이야.